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3월도 정말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3월 말이 됐는데도 뚜렷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들 오늘도 자, 그 자리에서 그냥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 연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3,926달러 선, 작년 11월인가요? 6,0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루한 움직임,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3,900달러 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도 30센트를 벗어나기가 힘든 모습, 이더리움도 13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분위기를 역행하는 코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오르는 알트코인들 많다는 점이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시장 가치 살펴보겠습니다. 1373억 달러로 시장 가치는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50.7%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프 보시면요.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1% 넘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약간 틀어주면서 가격은 박스권에서 보이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가격이 제자리 걸음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개월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박스권의 틀을 크게 아직은 벗어나지 않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일단 비트코인이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비슷한 그림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오스 소폭 오르고 있지만 오름세가 크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오스를 제외하고는 19위까지는 모두 하락세고요. 20위 테조스만이 1.94% 오릅니다.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확인해보시면요. 바이낸스 비트지 약세장 속에서 거래량 늘려가면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로 넘어가 보시면 24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 지수 모두 내립니다. 이오스만이 강보합권이고요. 오늘 빗썸에서도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체인링크 3.89%, 골렘 0.32%,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트루체인이나 10X, BHP, 다빈치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자 개별적인 종목들 내리는 쪽이 더 많고요. 위쇼 토큰이 17.98% 강세 이어가면서 시장 가치는 제일 적지만 네, 상승세는 제일 큰 모습 연출합니다. 업비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445만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 가장 많고요. 폴리메스, 리플, 이더리움이 거래량을 뒤를 잇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세타퓨얼도 13%나 내리고 있고요. 이오스, 시린 토큰, 골렘, 아더, 메탈, 이그니스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도 지배적인 분위기는 내림세 쪽에 가 있네요. 자, 뉴욕 증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0.06%, 나스닥 지수 0.07%, S&P 0.08% 내리는 등 내림세가 크진 않지만 이 정도면 약보합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글로벌 경기 동향에 대한 안 좋은 우려가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금이 3주래 최고치를 보이면서 금 현물도 올랐지만요. 선물도 오르고 있고요. 은, 백금, 팔라듐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최고치라는 금 가격을 보시면 보통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릴 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여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 동향 챙겨보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중요한 이슈들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해시레이트부터 살펴볼게요. 이 뉴스는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최근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차트도 나타나면서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018년 최저치가 3,200달러였는데 이게 장기적인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 문 오버로드도 실제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시레이트가 오르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와이즈의 보고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부분 페이크, 가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 ETF 승인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SEC가 당초에 ETF 승인을 거절했던 이유는 조작의 가능성, 그리고 해외시장의 규제가 적다, 그리고 감시의 부족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주로 들었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요. 미국 시장이 이제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일단 있고요. 글로벌 볼륨의 35%를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규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국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줄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ETF 승인을 금방 내어놓을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ETF 승인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데드라인이 나왔어요. 먼저 정리된 걸 보시면요. 비트와이즈에 대해서 4월 1일까지, 바네크에 대해서 4월 6일까지 내놓게 될 텐데, 하지만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고 10월까지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시일 안에 또 비트코인 승인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살펴봤을 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ETF 승인이 여러 차례 딜레이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진 않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승인이 일어난다면 가격 상승은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골드, 금을 예로 들어드리면요. 2013년 3월 28일 금 ETF가 처음으로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 금의 가격이 300달러였다고 합니다. ETF 승인이 있고 나서 2011년 8월 1900달러까지 8년 만에 도달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의 ETF 승인도 결국에는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시장의 중요한 이슈 ETF 승인 그리고 해시레이트 같은 펀더멘털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국내 소식 좀 살펴볼게요. 블록체인 협 단체 연합회, 블록체인 단체 연합회가 출범을 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와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스타트업협회 등등 여러 가지 단체, 협단체와 고려대, 동국대 등 연구센터도 동참을 했고요. 이렇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안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또 대중에게 암호화폐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산업인지를 알리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협단체연합회 출범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옵션 거래소 가격 살펴볼게요. 4월 비트코인 선물 2% 내렸습니다.
CME 거래소 같은 경우도 2% 내린 3,88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4,000선을 영 돌파하기 힘든 비트코인 가격, 시장에 작은 촉매세라도 나타난다면, 하지만 가격 상승 쪽으로 틀어줄 수 있을 거고요.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닥이 더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시장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투자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몸이 많이 한결 나아져서요. 네,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블록 미디어와 함께 여러가지 뉴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